설해 고도 제주. 바다는 드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군대환에 몸을 실었던 제일 제주인들. 그 후 100년이란 세월 동안 일본 속 작은 제주를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고향을 떠나 고된 삶 속에서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던 제일 제주인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제일 동포들이 살고 있는 오사카. 1910년대 말부터 20년대 초 조선인들은 일본으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홍수 때마다 범람하던 오사카의 히라노가. 이곳에 운하 건설이 시작되면서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돼지를 키우던 들판이라는 뜻의 이카이노. 그렇다면 제주 사람들은 언제부터 일본으로 건너갔을까요? 이미 1909년에 그 오사카에 일부 조선인 공장 노동자들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보이고요. 1914년에는 오사카 방적 공장의 관계자가 제주도를 방문해서 제주도 노동자를 모집하는 그런 기사가 보입니다. 일제강점 초기에 일본으로 노동을 하러 건너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제주인 이주사를 연구하는 박찬식 박사. 이주 초기 제주 사람들은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이후 오사카로 건너가는 제주 사람들이 더 많아지자 직항 노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제주도와 오사카 사이에 직항로를 개설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1923년 2월에 결국은 공식적으로 재판 항로, 제주 오사카 항로가 개설되기에 이릅니다. 제주와 오사카를 처음으로 이어준 것은 군대환이었습니다. 군대환은 이틀에 걸쳐 제주 산지항을 출발해 섬을 한 바퀴 돌아 사람들을 태우고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출항할 때마다 최대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대환을 타고 섬을 떠났습니다. 평생 루트로 한 번 나가기도 힘들었던 제주 사람들. 군대와는 섬 밖을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출입금지령 200년 동안 묶여져 있어서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이 상당히 강했을 겁니다. 일본으로 가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너도 나도 일본으로 가자라는 10엔이 넘는 값비싼 요금을 내고도 군대환에는 앉을 공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군대환은 해방이 될 때까지 오사카와 제주를 이어주는 중요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33년도에 제주 오사카 왕복 제주도민 숫자가 5만 6천 명입니다. 4분의 1 가까이가 일본을 오고 가고 했다는 것이죠. 오사카하고 제주 사이에는 편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된다는, 물론 운임이 비싸기 때문에 한번 가면 오래 거기서 정착을 해야겠지만 왕복이 상당히 수월했다는 것입니다. 군대환의 취향으로 오사카에서 일하는 제주 사람들이 만여 명이 되었는데요. 피땀 흘려 저축을 해도 대부분 뱃삭으로 소비해야 했습니다. 이에 폭리를 규탄하는 제주 도민대회를 열었던 제주 출신의 민족 운동가들. 급기야 제주 기업 동맹을 결성하고 우리 노력으로 우리 배를 띄우자는 자주 운항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제주도의 조천 출신의 고순엄 선생이 제주도 출신들 모아서 그 16명이 300행을 출자해서 제주 그 기업 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처음엔 북해환이라는 배를 걸 이제 임대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순길환 직항선을 운항하기에 이릅니다. 제주의 향토 자본으로 일본에서 이와 같은 기업 동맹을 만들고 기업 동맹이 순길환이라는 그런 배를 띄워서 자주 운항을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순길환을 그 운항할 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배를 띄우자라는 그런 자주 운항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북해안에 이어 순길환의 취향으로 10엔이 넘었던 운임은 3엔으로 곤두박질치기에 이릅니다. 1930년에는 제주 출신을 중심으로 동아통항조합을 만들어 그해 교룡환을 임대에 취항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복목환을 매입해 제주 오사카 직항 노선에 투입합니다. 제주 오사카 간 직항로를 둘러싸고 군대환을 비롯해 순길환, 복목환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모두가 타격을 입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운항 방해와 조선 총독부의 개입 등으로 자주 운항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제주 출신이 만들어낸 기업 동맹의 순길환과 그다음 동아통항조합의 복목환이 서로 연대하지 못하고 경성환, 군대환 그쪽에 계략에 넘어가서 이 제주 출신들이 만들어낸 자주운항이 1933년에 가서 문을 닫아버리는 참 안타까운 그 결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합 간의 치열한 경쟁과 일본 자본의 개입으로 결국 일제강점기 자주운항운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해방이 될 때까지 군대환이 제주와 일본을 잇는 통로였고 제1제주인의 일본 정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말로 기미가유마루란 말도 안 쓰고 군대환 타고 우리가 돈 벌러 갔죠. 그래서 군대환은 일본 가는 배에 상징적인 언어이면서 보통 명사 비슷하게 바뀐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 사람들에게는 애환 등과 고통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기회와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출입금 지령 200년 내려졌던 제주 사람들이 오히려 일제강점 이 시기에 거꾸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제주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대외 교역과 교류의 그 탐라인의 기질이 군대환을 통해서 오히려 발휘된 게 아닌가. 제주 역사를 크게 봤을 때 군대환이 갖는 의미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해방. 일본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비극적인 4.3 광풍이 불면서 제주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다시 섬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3.1 사건과 4.3 봉기 걸치면서 제주도 해안봉 세령이 내려져 버린 48년 그 초토화 작전 이후에는 제주도 바깥으로 아예 나가지도 못하니까 밤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 직접 제주도에서 어선을 띄워가지고 밀선을 띄워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이번에는 밀항선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밀항선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일본 경찰에 발각돼 악명 높은 오무라 수용소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까지 이어진 제주 사람들의 밀항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에 따르면 밀항자의 82%가 제주 출신이었습니다. 밀항자라는 꼬리표는 제1제주인들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밀항해서 두 번 잡혀서 고향에 가도 또 왔지. 오라서 고직입니다니 여집 저집 댕기면서 매역해가지고. 처음 온 때 밀항으로 와서 등록도 없고 하니까 말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난 곤란받았지만은 등록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할라 해도 못해요. 소리가 나면은 옆집에서 밀고 하든가.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죽어야만 된다는 그런 숨을 죽이면서 살아왔으니까.
아카이노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이곳은 제일 제주인들에게 단순히 시장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 견뎌야 했던 그들은 절망의 순간에도 서로를 안아주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고향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 코리아타운은 제주 사람들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녹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참말로 배부른 밥 못 먹으실 거예요, 그때는. 여기도 다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쓰라시 가서 미역 사다가만 그 물에 빨아서 그것을 팔려 길가에 등이다가 질리움 꺼져 있거든. 오바상 집 비덕이 찾지 못해요. 나는 물질만 한 왔다가 노동만 했어, 노동만. 아무상도 조금 했지만 미성. 미성 다 빗나가 미성 이 옷 없고 이 옷고 못하는 게 없어 나 이런 안면 대신 없어 남하고 쓰야 뭐 자아노 머시기 암하고 쓰야 아이들 운동고 쓰야 뭐 그때도 돈도 많이 벌었지만은 다 망해먹고 오사카 이쿠노구의 코리아타운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참존사.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이곳 참존사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 지역에 사는 교포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한다고 하는데요. 어느덧 14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고 이분은 박금수 야마모도상 84살입니다. 박수. 제주도 우도 소삼 우리 나이로 98세. 예, 98세인데 한 달 전에 냉장 수술을 해가지고 죽다가 저 세상 갔다가 다시 살아왔습니다. 예, 박수. 그다음에 여기는 남원문 태영리. 어르신들을 소개하는 제주 출신의 고태수 스님. 어르신들과의 사이가 사뭇 각별해 보입니다. 아빠가 암병 들어가지고 그냥 입원했잖아. 그래서 이제 전화하면 차로 집에 가지네. 데려다 줘요. 데려다 그렇게 해. 여기까지 이러면서는 그렇게 안 하면 못 살래요. 그래 뭐 나는 모른다 해서네 차불면 안 되잖아요. 서로 이제 해서 이야기하고 서로가 어떻게 더해주고 그래서 살아요. 그래. 성대간들 같이 지내주니까 막 기쁩니다. 나도 유대기 입원되니까야. 아들 옥합부대는 바랜다. 아들은 아니고 선생님이 오라니까 어째 기쁜지 막 기뻐서 뭐 그냥 식술 같이 잘 생각해 주니까 막 고맙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맛있게 잘 먹어서 다시 다음 일주일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합시다. 오늘도 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점심을 드시는 어르신들. 밥상엔 그리운 고향의 음식들로 가득합니다. 나고 자란 고향은 달라도 14년째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다 보니 이제는 모두가 한 식구나 다름없습니다. 매주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대접하는 고태수 스님. 제주 출신의 고령자들 생활사를 조사하면서 자연스레 어르신들과 가까워지게 됐다고 합니다. 1세들이 90세를 넘었어요. 90세가. 그 어머니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친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그런 뭔가를 할 방법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여기 이제 그러면은 우리 자기들대로 못 만들어 먹으니까 가끔 제주도 음식이라도 해서 같이 먹을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점심 먹는 이제
모임을 만들게 된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이거는 지금 우리 어르신들 사진. 생신 때는 더욱 푸짐하게 한상 차려 함께 축하를 해줍니다. 10년 넘게 이렇게 지내왔으니 깊은 정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일부러 토요일 날 식사 다른 데는 안 가도 식사회만은 가겠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그 가자 가자 해도 병원도 안 가는 사람이 밥 먹으러 놓고. 고태수 스님은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모습만 봐도 몸이 안 좋은지 금세 알아차리고 살뜰하게 챙깁니다. 스님의 세심한 배려에 어르신들은 자연스레 속마음도 털어놓습니다. 이곳에 와서 지난날에 힘들고 서러웠던 기억들도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모두 잊히는 듯합니다. 세 살까지 있었는데 세 살 때? 네, 세 살 때 일본 놀아서 세 살 때 여기로? 일본 놀아가지고 이 전쟁하는 것에 좀 고생했지만은 할머니 그러면 전쟁 때 여기 와가지고 무슨 일 하셨어요? 전쟁 전에 왔지. 일 안 했어요. 저 반응질 해가지고 나 먹고 살을. 주에는 저 병자 병계 저 지름 빠는데 저 조에 넘어가 안 가려고 하니까요. 그 일밖에 일이 없어도 났습니다. 시마라긴 공장에서 기름 빠는 데 취직을 해서 그래서 군인을 안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피해졌다 이 말이지. 전쟁이. 신병을 안 가기 위해서. 세서서 신랑이. 신랑이. 오사카 이쿠노구 쯔루아시에서 떡집을 했다는 강혜순 어르신. 평생 고생도 많이 했지만 잡지에 소개될 정도로 50년간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 하셨어요? 야, 무시가 저 이래 그 만드는데 떡 같은 거 만드는데 만드는 걸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그 몇 년 하셨어요? 떡집? 50년. 50년 했습니다. 50년 그러니까 간 이 손이고 다리고 다 만 아파서 못하게 되니까 이제 미세 바라불어서 뭐 일 안 해서. 수첩에 아버지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가는 김정자 어르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고향 사랑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 학교에 안나시템 그랬대. 어머니 희가 아르까라. 아나타노 오토산노 나마에모 아르까라. 미나사이테 미테이키나사이테 이うことで. その時に初めて 아버지가 계시다. 고시테네. 1人. その中の1人として 기부したんだな って思って. 고교가네. もっと 아버지의 기분이 私にも 分かったから とても 嬉しかったですよ. 남편 형님이 했어요. 그 우리가 그 고향에 가 봤어요. 가니까네. 그 이거 비석에 김윤옥 써 가지고 비석에 기부했더니 이렇게 동네에서 비석 세워 줬다고 그럽니다. 힘들게 돈 벌고 제주에 밑강 나무도 많이 보내고 돈도 보내고 여기서 교포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 거는 예. 특히 우리 제주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 제주 분들이. 예. 머나먼 타국에서 차별과 멸시를 한 평생 견디며 살아왔던 제일 제주인 1세대. 돈을 벌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군대환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고향. 이제는 마음 한구석에 묻어둘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이고, 그러면 가고 싶네. 어른스만 있으면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난 그제 갈 거. 자리미나 인여공동미나 다 매일 낮에 세면이 때 딱 비석 세워놔.
이곳은 제주 애양 공설묘지인데요. 제주 출신 재외 동포와 이북의 고향을 둔 사람들을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특히 고향 제주에 대한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제1 제주인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1 제주인이 우리 제주에 큰 은혜를 주었는데 고향에 와서 묻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안장하기 위해서 했던 거 한 가지와 그리고 여기 안장함으로 인해서 2세, 3세 사람들이 향토에 대한 사랑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예, 이분은 이제 그 일본 모리오카시에서 생활하시다가 고인의 이제 소원에 의해서 아마도 이곳에 안장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1 제주인들을 위한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애향묘지는 한적하기만 합니다. 제1 제주인 사회에 더 알려서 고향에 돌아오고 싶은 1세대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봅니다. 그분들은 일본이 고향이 아닙니다. 분명히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 도민들이에요. 이 애향묘지는 그들에게 언제든지 마련될 수 있는 안장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나 고향에 내려오고 싶었겠습니까? 제주도에 많은 것을 공헌해 주신 그런 분들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굽은 꿈을 안고 군대환에 몸을 실어 고향 제주를 떠났습니다. 차별과 멸시 속에 서러웠던 고난의 세월. 그 속에서도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마다 않던 제1제주인 1세대. 이제는 삶의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고향을 잊을 순 없습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정신은 흐릿해져도 고향에 대한 기억만큼은 여전히 또렷한 제1제주인 1세대.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이름입니다.